수 없는 오빠. 또 스트릿 온 거예요? 내가 멋있다 그래서? 어. 요새 수트 잘 안 입는데 여기 수트 입은 사람 오빠밖에 없겠다. 요새 교수님들도 수트 잘 안 입어요. 야, 입고 오지 말걸 그랬나? 아니에요. 티가 좋죠 뭐. 그 꽃은 뭐예요? 나 주려고 산 거예요? 어, 빈손으로 오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. 오빠 진짜 특이한 거 알아요? 그래도 뭐 꽃 받으니까 좋네. 가요 오빠. 뭘 그렇게 두리번거려요 오빠? 대학교 축제 처음 보는 사람처럼? 아, 아니 예전 생각나서 그런 거야. 아, 오빠는 축제 때 뭐 했어요? 일일주점? 춤? 노래? 어, 그냥 일일주점. 과에서요? 동아리에서요? 그러고 보니까 오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네. 오빠 대학교는 어디 나왔어요? 과는 무슨 과? 아, 그게... 혜림아! 어? 누구? 썸남? 아니. 아, 그럼 신남? 아니. 신남, 썸남 다 정리했어. 이제 이 오빠 하나로 가려고. 뭐 오빠? 난 연한 줄 알았는데. 야, 황혜림이 나이 들어 보이긴 또 처음이네. 그럼 즐겁게 노세요. 나 나이 들어 보인다는 말 처음 들어요, 오빠. 아, 미안. 그리고 이렇게 도전의식 느끼게 하는 남자도 처음이고요. 안 되겠어. 이렇게 된 이상 우리 그냥 사귀어요, 오빠. 어, 뭐, 진짜? 네? 만봉 점수 제일 많은 분한테 인형 드릴게요.